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노래 공포게임은 고문받은 영혼들이라는 공포게임인데, 이 공포게임은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만든 공포게임이라고 하네요. 일본 애니메이션이겠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뭔가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내가 소년 가봐. 프렌드? 친구 만나러 여기까지 왔네. 약간 호텔 같은 느낌이죠? 저기요, 거기 누구 있나요? 다들 어디 간 거지? 일단 친구들을 찾자고 하네요. 얘들아. 일단 잠겼고요. 얘들아. 다들 어디 있니? 이거 다 어디 간 거야? 이쯤 되면 이거 나 왕따 당하는 설마. 서프라이즈? 맞아. 내가 오늘 생일이지. 나는 애들에게 1년에 생일이 4번이라고 거짓말을 쳤고 1년에 4번 생일 선물을 받아왔지. 오늘은 그 중에 하루. 멍청한 녀석들. 자, 얘들아. 다들 어딨니? 이제 나와도 돼! 내 1년에 네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는 시간이니? 아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너무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는데? 살짝 무서워지고 있어요. 얘들아? 어? This, I need to activate the main power. If I remember correctly, the maintenance room is upstairs, next to the changing rooms. 저 밑에 있는 게이트를 열어야 된다고 하네요. 저게 왜 닫혀있지? 대부분 저런게 닫혀있는 이유는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뭔가 안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닌가요? 아까 저 끝에 쪽에 스위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여기였죠? 스위치. Alright, 됐다! Let's see if it's opened now. 자, 이제 열렸을 거라고 하네요. 다시 가보자. 이거 설마 뭐 몰래카메라 그런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규모가 커? 기대. 과연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The door is broken. Could I find something to open it? 아씨, 게이트가 아예 고장났다고 하네요. 이거 몰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나마 이쪽은 열렸다. 얘들아? 이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아오니 같냐? 얘들아, 설마 아오니한테 도망치고 있었니? 깜짝이야! 아주 살짝 봤어요. 분명 입이 있었고 손으로 저를 때렸거든요? 뭐였지 방금? 일단 괴물이에요. 무조건 괴물이거든요? The door is broken. Could I find something to open it?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 내 친구들이 뭔가 여기서 저주받은 의식 하다가 고민형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온다. 걸렸다. 이따 도망가.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거 왜 이렇게 빨라지? 자, 일단 무조건 일단 저 검돌이는 저보다 무조건 빠르거든요? 하지만 이 밖에는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거 봐. 그리고 그렇게까지 똑똑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에 빠루 있었는데 저 빠루가 있으면 저기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문 닫는 키가 뭐야! 문이 안 닫혀요! 여기 그러면 빵꾸 뚫린 거야! 이거 뭐야! 고민형? 이 고민형이 아까 그 고민형이잖아. 이거 빠루 들고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깜짝아! 놀래라! 저 고민형을 피해서 빠루 들고 가야 돼. 나 여기 못 들어와요? 오케이, 됐어. 지금 해. 무조건 지금이야. 빠루. 오케이. 나가. 됐어, 여기 못 나와. 여기까지 못 들어와. 됐어. 쪽지. It's been 5 days down the hall up there. So the access to the sound department closed. Cause I work in the
swear I hear something down here. I'm having nightmares. That. 저 곰돌이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모자 그 곰돌이 모자 아니야? 여기도 안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긴장 풀면 안 돼요. 아, 나 이런 데 잘 못 가는데. 아, 고소공포증. 아, 저 유치원 때도 바이킹 타다가 울려가지고 저 도중에 내려줬거든요. 아, 뭐야? 누구세요? 님은 누구세요? 어, 뭐야, 나 떨어졌어! 어, 방금 비명소리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요? 방금 비명소리. 에피소드 1. 아, 이렇게 에피소드 1이 끝나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에피소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장편으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저 곰돌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전 저 곰돌이가 싫어요. 다음 에피소드 2 때 바로 플레이해서 영상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